오늘 돌입은 ISM 770K 카비레크 ASUS 로그 맥시무스 9 코드입니다. 코드 S컴이 제가 없어서 코인으로 가져왔고요. 좀 더 싸. 미참 뺐어. 그다음 지스킬 DDR4 32기가 DDR4 25,600짜리 CL15 트라이던트 Z RGB 16기가 두 개. 자, 이거를 풀뱅이야 더 간지나지만 크라켄을 사용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MSI GeForce GTX 1080 Ti Gaming X D5 11GB 트윈 프로젝터입니다. 이것도 겨우 구했죠. 정말 어렵게 구했죠. 삼성전자 960 프로 M.2 2280 512GB 그리고 도시바 2테라 하드디스크 NZXT 녹티스 450 로그 에디션 브라보텍 제품 커세어 프로페셔널 시리즈 AX860i 80플러스 플래티넘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정품 NZXT 크라켄 X6이 서멀테이크 120mm 3개 140mm 3개입니다 요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PC를 조립하겠습니다. 자, 부품 확인하시고요. 자, 부품 다 들어왔죠? 고객님 다 들어왔죠? 부품. 자, 시작합니다. 이제는 스토리지부터 개봉할게요. 자, 일단은 SSD는 도시바 2테라입니다. 아, 지금 저 조립 중이라 어렵고요. 저녁에 10시쯤 이용하시면 견적 방송 있어요. 자, 도시바 2테라바이트 하드디스크입니다. 아유, 무시하네. 도시바 두 개. 요거는 이제 정품 비닐이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 이거 정품 비닐 제가 챙겨드릴게. 챙겨드릴게. 뭐 이거 윈도우 정품이고요. 아 맞다. SSD도 볼까? 아, 요즘 40만원짜리 SSD 요즘에 960이 요즘 핫하죠. 자, 이거를 그냥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드릴까? 귀찮은데 갑자기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냥 대충 드릴까? 일단 보드 까보고 제가 결정할게요. 자, 일단은 자, SSD가 오우 960 프로 500기가 아우 멋있다. 이 지독만한 게 보드를 보고 제가 방열판 장착 여부를 확인을 해야 돼요. 내가 보드 보고 판단할게. 보드를 보고 판단할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 다음에 트라이던트 Z RGB 32램입니다. 32기가요. 이게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매그가 얘기 안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확실히 확답을 못하겠어요. 자, 16 두개에요. 32램. 혹시나 나중에 그 CPU 쿨러 이쁜 거 나왔을 때 간섭 없는 거 나왔을 때 교체하고 요거 추가로 받으면 64기가도 장착이 되죠. 그 다음에 CPU는 770K. 오늘 수요일 제가 맨날 하는 행위가 있는데 그 행위를 해드릴까요? 아, 감사합니다. 그 행위 해드릴까요? 이게 컴맹이랑에 이제 그 조립할 때 이제 과정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뭐랄까 과정은 아니고 굿 이제 일명 이제 그 무슨 행위를 해야 돼요. 여기다 이제 코끼눈을 바르면 좀 수율이 좋아진다.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저기 발라드릴까? 고사 그렇지 고사라는 거지. 발라드릴까? 코끼눈? 발라드려 말아요. 지저분해요? 거의 기름기 많이 없어요. 많이 없어 기름기. 발라드려? 아 너도 아, 수율 더 좋아질 수도 있는데 알았어 넣어줄게. 자, 개봉합니다. 아, 오물기름이란 이 양반이 지금. 나 삐졌다. 삐졌어. 내 코끼리를 무시했어. 펜은 이제 서멀테이크 링펜. 더라고요. 선전이가 오늘 아주, 아우, 힘들겠다. 선전 힘들겠어. 컨트롤러 어디부터 깔까? 아, 그래픽카드부터 볼까요? 어디?
자, 그래픽카드. 어우. 1080 Ti입니다. 자, 건빠르기 때문에 트윈 프로저로 했습니다. 사실 여기에 스트릭스 가야 되는데 아무 이유 없이도 아, 스트릭스 꼬셔가 스트릭스 갔어야 되는데 재고가 없어서 못 갔죠. 이제 보니까. 자. 갑니다. 오우. 뭐가 많아요. 우후! 와후! 예! 어! 오, 예스! 야! 와우! 아우, 투푸! 일단 다 빼겠습니다. 와, 이게. 멋있죠? 이야! 35만원짜리 플래티넘급 프로페셔널 라인 에이스9 커저에서 최고급이죠? 끝판왕 에이스860입니다 프로형님 에이스 1200으로 하실까요? 860 하실까요? 이제 보니까 강아지 집에 있어요. 집에. 자, 1200이지? 오늘 그럼 삽니다. 내일 갈쳐 놓을 거예요. 아하! 자, 요것만 필요, 요것만 빼놓을게요. 요거는 다 이따 넣을게. 아, 이게 바로 이게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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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고급이야. 포장이 세무 파우치 고급이야. 역시 클라스가 아, 이게 달라. 세무다 세무. 아, 감성 봐라 이거 진짜. 이야, 이 파워가. 예, 네, 세무. 진짜 무거워요. 800W짜리가 어우 멋있죠. 자, 오늘 이제 이건데 오늘 보드가 사실 어떻게 보면 주인공일 수 있어. 제가 사실 보드 되게 많은 거를 진짜 많은 거를 추천해드리는데 결국 고르신 게 이거야. 굳이 비싼 거 하시겠다는데 뭐 나야 뭐 장사해야 되니까 팔아야지. 갑니다. 어제 살짝 보여드렸죠? 이거는 패키징이 어우 이쁘긴 하다. 이 뭐야? 뭐야 이거? 잠깐만.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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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임? 이거 뭐임 이거? 잠깐만 기다려봐. 야, 이거 뭐야 이거? 자, 오늘 조립은 지난번에 의해서 란님 PC고요. 지난번에 문제됐던 그 사양입니다. 이제 다시 이제 보드를 신제품으로 받고 교환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그냥 먼저 받았어요. 제 돈 주고 사왔습니다. 왜냐면 당연히 문제이기 때문에. 아, 기웅씨도 안녕하시고요. 이걸 그대로 재조립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과연 보드가 이상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잘 괜찮을지. 자, 지난번에는 분명히 제 실수는 아니었습니다. 아시죠? 자, 메인보드가 만님 안 오시네? 이따 오시겠지? 메인보드를 한번 펴고. 지난번에 여기 딱 들었을 때 느낌이 딱 왔거든요. 오! 지금 괜찮네요. 자, 새 거라서 아마 검수하고 보냈을 거예요. 검수를 했을 거야. 왜냐면 처음에는 검수 안 해도 두 번째는 꼭 검수를 하거든요. 어디 업체든. 됐어요. 이게 여러분, 그, 로그 시리즈는 좀, 박스 뺄 때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이거 되게 개봉하는 것도 힘들어요. 저는 사실 이렇게 안 들어있고 다르게 들어있으면 좋겠어. 볼까요, 어디? 뭐야? 또 그러는데요? 뭐지?
일단은 저기 일단은 지금 란님 이게 예전에는 요게 덜렁덜렁했는데 요즘에는 이번에는 덜렁덜렁까지 안 해요. 지금 예전에 이쪽 안쪽 커버가 아예 아작이 났는데 지금 여기까지는 걸쳤어 다행히. 일단은 커버를 받을 수 있으면 왔단데 이게 사실 하나 이게 고정만 되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 없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제 느낌으로는 좀 제가 죄송스러워서 좀 안 썼는데 너무 좀 지체되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써도 될까요? 아니면 아님 어떻게 할까요? 일단 교환해준다고 이거 교환도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얘들이 나 못 해주겠다 그러면 교환을 받을 수 있어 보드를. 그러니까 조립해놓고라도 교환 사유는 된다 이거죠. 일단은 좀 어느 정도 결정을 해주셔야 저도 이제 진행이 되니까. 자 이제 크라켄 X6입니다. 크라켄 X6이 요거를 한번 개봉을 해서 네 그래서 제가 그거는 좀 이따가 케이스에 맞춰보고 결정하겠습니다. 크라켄은 옛날 한참 많이 하다가 초창기 많이 하다가 최근에 제가 하이엔드를 다 뒤로 밀어버렸잖아요. 스카이엑스 때문에 스카이엑스 때문에 제가 하이엔드를 싹 밀어버려가지고 그래서 그래요. 스카이엑스가 지금 개판을 칠지 과연 안 칠지는 모르겠지만 밀려놓은 하이엔드 조립이 10대 정도 된다는 거 여러분 밀려놓은 조립이 10대 된다는 거 그거 아시면 돼요. 자 크라켄의 순정팬은 쓰지 않습니다. 크라켄 한번 볼까요? 한번 아우 오랜만에 보는 고급 스네이크로네요. 자 크라켄의 최고 단점은 선이 너무 길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호수가 너무 길어서 좀 별로야. 아마 내 생각에는 호수가 이렇게 가야될걸? 왜 이렇게 가야되냐면 우측 가면은 뒤 후면팬에 간섭 생겨요. 그래서 호수를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야돼 호수가.
아프리카 컴메이나이고요. 유튜브 시청자님들 자주 찾아주시고 질차 추천 따봉 어 이게 부탁드립니다. 뭐 당연히 구독 신청 또 역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우 뭐 이거 뭐 참 예쁘네 예뻐 오우 아우 정말 이뻐요. 오, 대박이야. 오 이뻐. 440만원짜리입니다 자 여러분 자 앞에 컴맹이다 컴맹이당입니다. 자 또 뵙겠습니다. 예, 라님 이제 오버 뭐 수율만 기다리시면 되겠네. 예. 아우 진짜 근데 이게 신의 한수였어요. 진짜 신의 한수 여기. 와 내가 갈아서 끼울 생각하다니 이거 참. 진짜 우리 라님이 좀 뭐가 좀 대담하세요. 그래서 이게 해결된 거지. 라님이 대담하세요. 이거 갈아도 된다니까 가셔도 된다 하니 딱 갈아서 끼우러 가실 정도면 어 대담하셔. 남자야 남자. 사실 갈지 않았으면 지금 불가능했거든요. 사실 안 갈았으면 안 됐던 거라서 갈아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피셔 나왔어요. 네, 펜 갈아버렸어요. 자 4시간 동안 출입했네요. 3시간 반 동안 대박이다 씨. 자 그러면은 저기 저는 이제 이따 저녁에 생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뭐 또 이따 뵐실 분들은 또 이따 인사하고 안님 감사합니다. 이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저 갑니다.